안녕하십니까, 대봉입니다. 오늘은 백패킹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백패킹 싫어하시는 거 알아요. 왜냐면 저번에 투표 한번 해봤었는데 뭐 싫다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엊그저께 영상을 하나 보는데 나도 저기서 캠핑해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나온 거예요. 나도 저기서 캠핑을 해보고 싶다. 그냥 그거였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였냐면, 제가 울릉도를 갑니다, 울릉도. 6월 20일날 고아우 슈퍼하이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울릉도를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울릉도 항상 제가 추천드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뭐, 울릉도 나중에 가봐도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울릉도는 비행기 공항이 생기면 지금 분위기가 안 나요. 그건 확실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배 타고 갈때 부지런히 갔다 와야 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부지런히. 다비 씨는 안 가고 저랑 한 그람씩 애들이랑 알병이가 정확하지 않은데 그렇게만 갈 예정입니다. 혹시 오시는 분들 있으시면 가서 인사 나누면 좋은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또 백패킹 싫어하거든. 그래가지고 벌써 힘드네.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울릉도 여행 연습이다. 야, 뭐 하루에 9km 걸으면서 그렇게 오바를 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저는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1.5배면 더 걸어야 돼요. 아, 1.5배는 오반가? 완전 낭떠러지네. 근데 와보길 진짜 잘했네요. 너무 더워가지고 이게. 더운 날씨가 좀 변수네요. 제가 겨울에 다닐 때는 그렇게 안 힘들었는데, 오히려 무게는 더 무거웠는데, 겨울에 다닐 때는 그 땀을 안 내려고 계속 쉬엄쉬엄 가거든요. 이게 좀안 되니까 더워가지고 힘드네요. 더워가지고. 근데 초록초록하니 너무 이쁘다. 이 초록초록하거나 저는 아예 그 눈이 쌓여 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산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구독자 4만 되게 해주세요. 근데 뭐 저는 정상이 목적지는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쉬엄쉬엄 갑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그냥 요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냥 나 저기 가서 캠핑해 보고 싶어. 요렇게 해서 좀 땡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내가 뭐 백패커고 내가 오토캠퍼고 막 뭐? 내가 무슨 캠퍼고 무슨 캠퍼 저는 아닌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좀 나도 저기서 캠핑해보고 저기 가서 저기 캠핑장에 저런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전그 슈퍼하이킹도 나도 울릉도 가서 캠핑하고 싶어 막 그냥 나도 저런 슈퍼하이킹 한번 가보고 싶어 그럼 가는 거예요. 그냥 갔다 후회하든 말든 뭐 제가 뭐 그건 내가 알아서 감당해야 될 문제고. 그냥 뭐 저는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런 건 있어요. 고아웃 팀 진짜 고생 많다. 저 팀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 생각은 항상 해요. 우리나라 캠핑 씬에 고아웃 팀은 무조건 필요한 존재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니면 고아웃 같은 행사가 없을 거예요. 아무도 못 만들어요. 다른 업체들에서 막 행사를 기획하고 하잖아요. 그랬다가 또 없어지고 그래. 근데 고아웃은 꾸준히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 응원해주고 싶어요. 이 세상 모든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다 응원해주고 싶어요. 알밖에 하는 빼고.
네, 저는 계단이 진짜 싫거든요. 계단은 좀 지겹더라. 저게 그 나무구나. 어, 이게 멋있네요, 근데? 이것도. 출발했습니다! 오, 뷰죽이죠? 제가 오늘 있을 박지입니다, 여기가. 후, 좋다. 여기가, 뭐, 여기가 이제 등산로 쪽에 있는 그 전망대가 아니에요. 한번 꺾어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서 가야 돼서 여기가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다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못 치고. 아, 근데 빛이 많이 드는구나. 자, 카메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이게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여러분들. 근데 아직 시원하네. 아, 이렇게 오는 거구나. 이게 약간 그 아사히 생맥주 이런 것처럼 생겼네요. 그리고 이렇게 따면 레몬이 들어있어요. 여기. 이거 드셔보셨어요, 여러분들? 그 레모네이드 느낌이에요. 레모네이드 느낌. 근데 왜 핫한지는 알겠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맥주가 더 난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보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한, 여기 텐트 하나, 조기 하나, 조기 하나까지 들어갈 것 같아. 뷰가 괜찮아요, 뷰가. 근데 확실히, 백패킹은 할 게 없네요, 올라오니까. 그래서, 중간 광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I just learned some jazz today is true. He just learned some jazz today. 사실 제가 등산하면서 계속 사용했던 카메라는 요 인스타360의 에이스 프로라는 제품입니다. 일단 마이크 성능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외장 마이크를 하나도 달지 않았습니다. 요렇게 그대로 사용했고요. 제가 사용하면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요렇게 느낀 장점은 요 플립 스크린입니다. 요게 진짜 대박이에요. 이게 요렇게 있으면은 잘 요 화면이 아무리 나온다고 해도 너무 작거든요. 근데 이 액션캠 특성상 요 화면을 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 플립 스크린이 가장 먼저 제가 말씀드릴 장점입니다. 다른 거 다 제끼고 요거 하나만으로도 이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는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건 제가 이거 렌즈의 어떤 센서의 크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여러 번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이 센서의 크기가 무조건 중요하다. 센서의 크기가 커지면 확실히 저조도 환경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라이카와 공동 협업한 렌즈입니다. 이 라이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그 카메라입니다. 근데 이게 1.3분의 1인치. 제가 액션캠을 잘 안 쓰게 됐는데 요걸 쓰고 나서부터 좀 편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 나 액션캠으로 다 촬영하고 싶다. 근데 그러면 안 되지만 제가 요즘 들어 아, 이 액션캠이 너무 편하다 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촬영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딱 이렇게 촬영하면은 너무 이게 편해 그냥.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려 볼 장점은 이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카메라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이게 좋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장점은 뭐냐면 뭐 부가적인 기능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막 애니메이션도 만들어지고 그래요. 막 별거 다 돼. 다 되는데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 이 플립 스크린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단점일 수가 있어요. 그 방수라는 게.
그러니까 이 플립 스크린은 사실 요런데 사이사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일체형이 아니기 때문에 10m 방수까지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10m면은 그냥 대충 우리가 수영하는 느낌으로 계속 촬영해도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울릉도도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거 다 안 써요. 안 쓰긴 하는데 여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제스처 모드도 있고, 제스처는 이제 손바닥을 활용해가지고 뭐 끄고 키고 뭐 이런 장점이 있긴 있거든요. 그리고 음성 제어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영어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용 안 하고 있고, 모든 걸 다 사용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대부분 사용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요 음성 제어 모듬도 바람소리 삭감 모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들어봤을 때는 그냥 방향성 강화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요걸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바람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모드를 바꿀 수 있다는 게 오디오 설정에서,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상향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액션캠도 상향평준화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래요. 가장 큰 장점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장점. 어떤 게 가장 큰 장점인가? 제가 써보니까 이게 무엇보다 제일 좋은 점은 가볍고 그냥 플립, 요 플립 하나로 이거 다 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자, 이상으로 이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은 링크 있거든요. 한번 가서 구경해 보시고요. 자, 이제 텐트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안 올라오실 것 같아요. 해가 길어져가지고 사실 지금 엄청 늦은 시간인데, 근데 저도 약간 확실히 2년 전이랑 체력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아, 운동 좀 할 걸 그랬다. 자, 다 완성했습니다. 데크팩을 안 가져왔습니다. 여기 막 돌 갖다 놓고 막 저 바깥으로 팩 빼고 막 저기도 돌 있죠. 저기도 아 돌겠다. 이거 앞에 데크 난간에 묶어놓고 이거 가져왔습니다. 무게가 많을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일단은 그 요 야경 보면서 한 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샤브샤브를 준비했습니다. 아, 뭐 백패킹 하는 사람들 뭐 맨날 편육만 먹는 양반들이라고 한량이 맨날 놀리잖아요, 여러분들. 샤브샤브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거 한 20분 걸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한 20분 걸릴 것 같아. 그래서 먼저 일단 데펴놓고. 와, 이게 될라나 모르겠다. 근데 아, 제가 한번 도전해 볼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되나 안 되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데 와서나 이렇게 20분씩 해가지고 먹는 거 들리시죠? 20분은 걸릴 거예요. 이게 이제 고기, 이거 야채, 그리고 이거 다 해먹고 이 오뎅을 또 넣을 거예요. 오뎅을. 그리고 오늘은 소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근데 아까 했던 얘기 계속 해보면, 저는 사실 그 공지 떴을 때 고민도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울릉도를 한번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신청했어요. 선생님은 괜찮은데? 바로 신청했죠. 그거 울릉도 선상에서 그것도 한대요. 원래 있대요. 근데 그 포장마차가 이렇게 갑판에서 깔리나 봐. 그런 것도 죽이잖아요. 갬성이잖아. 이게 갬성. 갬성이 죽이잖아. 그럼 제가 캠핑을 좋아하는 이유도 약간 그런 감성도 있어요. 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캠핑장 가면 약간 그 종로삼가 맞나? 종로에 가면은 그 야장이 쫙 깔리잖아요. 캠핑장 가면 그 야장이 쫙 깔린 느낌이야. 제가 그런 감성 좋아하거든요.
그런 데서 소주 먹는 거.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감성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거기 원래 그게 있어요. 크루즈에 짠. 아, 저는 그런 감성 좋아해요. 그래서 캠핑 좋아하는 것 같아. 사실 음주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해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음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걸요? 아니 이런 거 보면서 어디 가서 밥 안 먹으면서 이렇게 한잔 할 수가 있냐고요. 진짜 죽인다니까요. 제가 앉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당연하죠 여러분들. 야채는 안 익어도 되는데 고기가 익어야 되거든. 완전 생고기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익었어. 해보자고. 뭐. 아까 생고기 넣었잖아요. 먹어볼게요. 맛있어.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죽이는데? 와 분위기 쩔죠 여러분들. 야경이 밤 되니까 어두워지니까 더 쩔어. 아니 근데 제가 헬기가 왜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야. 헬기 소리 들리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말이 안 돼요 이거. 밤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아까 낮에는 뭐 훈련이나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이 안 돼. 풍선 때문에 이렇게 전체 다 이 근처가 다 날아다니는 거. 요즘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장비에 관심이 없어지면 내가 캠핑에 관심이 없어진 거라고 생각해. 이상해 난. 그래서 저는 항상 캠핑 장비에 관심이 많습니다.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요즘 꽂혀있는 거 니모 트래커.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야 되나 이거. 아니 그냥 모양만 봐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모양만 보세요. 모양만 봐봐요. 안 이뻐요? 나만 이쁜 건가? 아 요즘에 아 이거 갖고 싶어가지고. 근데 아 가운데 포인트 되고 주황색인데 아 이거 너무 이쁜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 꽂혀있는데 지금 사야 되나. 50만원인데 근데 좀 뭔가 좀 예쁜 거에 관심 많습니다. 예쁜 거. 예쁜 것도 근데 내 기준이지 뭐. 좀 예뻤으면 좋겠어. 예쁘다는 게 뭐 간지도 나고 뭐 그런 의미죠. 통틀어서 얘기하면 좀 예뻤으면 좋겠어.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예쁘면 다 용서가 돼. 그리고 요즘 관심 있는 거 뭐냐? 요겁니다. 요게 오닉스 나인 라이트라는 거예요. 텐트피에. 근데 이거 진짜 실물로 봤는데 예쁘더라고. 저는 백패킹 오면은 야경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야경이 아무것도 안 보이면 좀 노잼. 저는 이제 들어왔습니다. 텐트. 블랙은 안 들어온 것 같네. 들어왔네. 자야겠다. 안녕. 내일 봐요. 아침에.
일출 보셨어요? 대박이죠. 네, 일출 급하게 일어나갖고 끝나라고. 네, 이렇게 백패킹 오면 왜 일찍 내려가냐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 등산객분들이 일찍 올라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겨울에는 더 늦게 올라오시고 해가 빨리 뜨고 하면 지금 한 5시 반 정도 됐습니다. 철수를 해봅시다요. 물은 그래도 많이 남았으면 애껴 먹어가지고. 오늘의 아침. 방하죠 근데. 끝났습니다. 이렇게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이네. 아 무릎 아파. 무릎이 안 나이 먹으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젊었을 때 이제 무릎을 잘 아껴줘야 된답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 원정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울릉도 백패킹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면, 아 기대 너무 하시면 안 돼요. 기대하지 마세요. 갈게요.